Professor, can I ask you something? Sure, shoot. I'm writing thesis about criminal killers, and I'm having trouble understanding their psychology. Well, I guess they must know it best. I'm sorry? Yeah, I should ask them directly.당시 제이슨 모스는 FBI를 꿈꾸던 열이 넘치는 대학생으로 연쇄 살인범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. 현재 감옥에 수감돼 있어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다섯 명의 연쇄 살인마들을 선택. 그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습득했고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겉모습을 따라하고 행동을 흉내내기까지 한 것이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자 급기야 편지까지 쓴 것이었는데. I'm a huge fan of yours. 그는 그들이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팬인 척했으며 My childhood was as unhappy as yours. I guess that's why I want to kill someone. 마치 비슷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 거짓말로 편지를 쓴 것이었다. 한마디로 자신의 논문을 위해 그들을 이용하려는 것이었는데. 오 마이 갓. They actually wrote me back. 놀랍게도 그의 계획대로 그들이 답장을 보내왔고. You are a fan? I feel flattered and honored. Do you want to be my friend then? I'll be happy to help you. If that's what you want. 그 후 계속 편지를 주고받게 된다. 그렇게 히디의 살인마들과 수백 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제이슨 모스. 특히 리처드 라미레스와 찰스 맨슨은 직접 그림을 그려주었고 존 에인게이시는 그의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는 물론 자바상을 선물할 정도였는데 심지어 리처드 라미레스와 존 에인게이시의 경우는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기까지 한다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정보를 얻어내기도 했는데. FBI, I just met Richard Ramirez. And I think he might attempt a crime from inside the jail. 리처드 라미레스가 감옥 안에서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FBI에 이를 전달했던 것이다. 그 후 이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한 그가 1999년 이 논문을 책으로 발간한 것이었다. 이 책은 발간 3주 만에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큰 화제를 모았고 제이슨 모스는 유명 TV 및 라디오 쇼에 연달아 출연하며 유명세를 떨친다.